오늘의 포커스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커스는 이선균 씨 관련된 내용을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 건데요. TV조선에서 이선균 씨의 유서 내용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제가 뭐 비난을 했죠. 비난했습니다. TV조선에서 유족도 원하지 않는 유서 내용을 입수를 해서 단독이란 이름을 달고 공개를 했던 것은 파렴치한 짓이다. 언론이 해선 안 되는 짓이다. 라고 비판을 했는데, 심지어 유족마저 비공개를 원했는데, TV조선은 단독이란 이름을 달고 이선균 아내에게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일이었습니다. TV조선은 이 기사를 삭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해당 기사가 어떤 내용이었느냐? 고 이선균이 아내 전혜진 씨에게 남긴 유서 내용을 일부 공개한다면서 해당 보도에서 고인은 어쩔 수 없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했고 소속사 대표에게 광고와 위약금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며 미안하다라는 인사를 했다. 이런 보도였습니다. 당연히 비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고 유족 뜻에 반한 내용을 보도했기 때문에 TV조선은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속사 측이 허위 내용을 사실인양 보도한 기자를 고소했다. 해당 기자님께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이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해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서 이선균 씨가 소속사 관계자나 유족들에게도 위약금을 언급한 것이 없는 것으로도 알려져서 이 내용은 명백한 가짜였다. 즉, 소속사가 이런 입장을 낸지 이틀 만에 해당 기사는 삭제가 된 것입니다. 게다가 또 마약 투약 의혹으로 인해서 100억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할 처지라고 TV조선이 보도한 바 역시도 정확한 수치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TV조선이 보도했던 내용은 모조리 가짜뉴스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보도를 보면 분노가 치미는 이유. 시간을 돌려볼까요? 한달 전에 이곳에서 장인수 기자와 제가 보도했던 김건희 여사 디올 명품백 수수 의혹 보도. 보수 종편을 비롯한 거의 모든 언론사에서 다뤄주지 않았습니다. 설령 다룬다고 하더라도 취재 윤리를 운운하면서 가짜뉴스, 서울의 소리의 공작, 북한 자금, 온갖 뉴스와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진짜 가짜뉴스 아니었을까요? 가짜뉴스를 매번 운운하는 인간들이 돌아가신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켜 놓고 단독이란 이름을 달고 제목 장사를 했습니다. 유족도 원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가짜 뉴스를 비판하고 지적할 자격이 있느냐? 없죠. 제가 이 시간에 들어서도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짜 뉴스라는 것을 꼭 어디 유튜버들이나 만들어냅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주류 언론사들, 자신의 지면을 할애해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가짜뉴스를 양산해왔고, 늘 심의에 걸려왔습니다. 알려드립니다라는 아주 작은, 그 지면 안에 아주 작은 공간을 통해서 정정보도를 하나, 그 정정보도는 독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만큼의 비중을 할애하지도 않습니다. 1면, 2면, 3면, 4면, 5면 대문짝만하게 가짜뉴스를 실어놓고 나중에 바로잡습니다. 정말 요만한 크기의 바로잡습니다에다가 정정보도를 하죠. 대한민국 국민의 아마 절반 이상은 아까 말씀드린 TV조선의 그 가짜뉴스 보도를 보고 이선균 씨에 대한 이 보도를 보고 여전히 그 보도를 믿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제 와서 삭제 처리를 하면 뭐합니까?
제 말에 틀린 게 있나요? 저는 비겁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맥락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재명 당대표 피습 이후에 유튜버들의 의혹 제기, 무분별한 의혹 제기나 혹은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하루 이틀 사이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헬기 특혜 운운하면서 인터뷰를 따서 마치 중립적인 보도인 양 이재명은 죽을 뻔했으나 헬기 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날아왔다. 제가 그거 다루지 말자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이 다 정리되고 나면 그것이 특혜였는지 아닌지 충분히 다룰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꼭 그런 보도를 하는 언론은 매 한 가지더군요.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열이 받아서. 보도에 대한 선택권, 어떠한 보도를 선택적으로 하느냐도 문제입니다만 선택적으로 가짜뉴스를 살포해놓고 나서 슬그머니 기사를 지웁니다. 법적 조치를 해야 꼭 지웁니다. 법적 조치를 해서 나중에 그 기자나 해당 언론사가 재판에 넘어가더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거나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아, 그 보도가 가짜였어? 라고 되묻는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포, 그것을 마치 대단한 특종인 양 떠들어대는 언론, 심지어 그 보도가 가짜인 게 세상에 드러나는 시간은 한참 뒤에서야 드러나고 독자들은 여전히 그 사실을 진실인 양 믿고 있고 그것을 바로잡는 세월은 억겁의 세월이 들고 어제도 어떤 술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두 가지가 바뀌어야 된다. 검찰, 경찰, 수사기관들의 행태, 그리고 언론의 공모, 언론과 검찰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또 이 주제를 다루게 됐습니다. 예, 참 몇 번을 얘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주제인데 바뀌질 않습니다. 다음 포커스 주제도 아이고 참 이거 언론 얘기인데 언론입니다. KBS가요. 전두환의 호칭은 전 대통령으로 통일해달라. 이 내용이 또 단독 보도가 됐습니다. 한겨레의 단독 보도인데요. 한국방송의 방송 뉴스 책임자가 소속 기자들에게 전두환의 호칭은 앞으로 씨가 아니라 전 대통령으로 통일해달라고 일방적으로 공지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1월 4일이었습니다. 4시 41분 내부망 보도정보시스템의 김성진 통합뉴스룸 방송뉴스 주간 이름으로 해당 내용의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전 대통령은 존칭이 아니라 대한민국 11대 12대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에 대한 지칭일 뿐 김일성을 주석으로 부르고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부르고 김정은도 국무위원장으로 부르는데 전두환만 씨로 사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예, 어떤 맥락인지 알겠습니다. 싫은데요? 전두환을 전두환 씨라고 부를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전두환은 엄밀히 얘기하면 대통령 자격이 박탈된 사람입니다. 전두환 씨를 전두환 씨라고 부르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이 문제 삼는 것은 김정은 씨를 김정은 씨라고 부르지 않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건 그것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두환을 꼭 전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저는 동의할 수 없는데요. 전두환 씨, 노태우 씨, 뭐가 잘못됐습니까? 심지어 탄핵으로 파면당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도 박근혜 씨라고 부르는 경우가 허다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지금 정부에 들어서는 심지어 박근혜, 이명박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다 라는 사람인지라 그 두 사람에게는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제 스스로 붙여줍니다. 그러나, 그런데 말이죠.
김성진 씨, 김성진 통합뉴스룸 방송 뉴스 주간이 아니라 김성진 씨, 제가 누구에게 직함을 붙이고 말고의 자유는 저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방송 뉴스 책임자라는 분들이 소속 기자들에게 이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자격이 법에 의거해서 자격이 박탈된 내란의 수괴 전두환에게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꼭 붙여야 된다고 책임자가 후배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공영방송에서 있어서야 할 일입니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김성진 씨. 아마 후배 기자들도 동의할 수 없을걸요? 김성진 씨? 전두환 씨라고 부르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오늘은 제가 좀 화가 많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되게 열받네요. 이게 한겨레 보도가 많이 이제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데요. 그래도 어쨌든 이분의 반론권도 김성진 통합뉴스룸 방송 뉴스 주간에 반론도 중요하니까 제가 사실은 좀 쫄려서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참. 김일성을 주석으로 부르고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부르고 김정은도 국무위원장으로 부르는데 전두환만 씨로 사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김일성 씨, 김정은 씨, 김정일 씨, 김정은 이 독재자, 김정은 여기 뭐 방송에서 얘기할 수 없지만 사상검증이라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후배 기자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뭐 이렇게 쓴다고 해서 김정은을 어떤 뭐랄까 인정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관행 아닙니까? 관행. 그렇다고 해서 전두환한테 대통령이라고 붙이라고요? 이걸 공지라고 내립니까? 언론이 이래서야 되겠냐라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KBS에 계신 많은 후배 기자 여러분들 분기탱천하시고 이런 공지에 대해서 분노할 필요가 있다. 김성진 주간은 과거 2021년에도 사내 게시판에 전두환 씨,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일성 주석, 이순자 씨, 이설주 여사, 우리 뉴스에서 쓰는 호칭입니다. 이런 호칭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책임 있는 분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박민 사장이 취임하고 나서 방송 뉴스 주간으로 자리 잡은 김성진 씨. 저는 그럼 계속 김성진 씨라고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하시죠. 뭐 우리 금요일에 게스트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누가 얘기했는가? 대통령입니다. The box stop here.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선물 받았다고 얘기하는 그 워딩이죠. The box stop here입니다. 내가 모든 책임을 진다. 모든 책임을 지셔야 될 뿐이 이제는 신원식 장관에 대한 임명 책임을 이제는 짊어지셔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떤 사설에서는 대통령이 신원식 장관이 정신전력 교육 교재의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것에 대해서 어이없어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신원식 장관이 그런 일을 벌인 것에 대해서 어이없어 했답니다. 누가 어이없습니까? 그런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을 국민들은 어이없어 하지 않을까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유체이탈 화법을 하는 게 어디 하루 이틀 일입니까? 본인이 임명한 사람에 대해서 본인이 임명한 사람이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것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에 대해서 어이없어 했다.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어이없습니다. 국민들이 어이없어 하지 않을까요? 어디 한두 번입니까?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고위공직자들이 실수를 하면 그 누구 책임입니까? 한두 번이었어야죠. 5세 입학 관련해서도 그랬고요. 뭐 킬러 문항 관련해서도 그랬고요. 국무위원들이 응당 책임을 져야 하는 일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이없어하면 그뿐입니까? 저는 대통령이 장관이나 여타 부처를 책임지는 고위공직자들 실수하고 잘못했으면 파면하고 경질하시면 될 일이지. 하참 어이없네. 이러고 끝입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할 일 잘하면 되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할 일을 잘하면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The box stop here.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것이다. 아이 정말 금요일입니다. 마음을 평온히 내려놓으시고 웃는 마음으로 오늘 동갑내기 두 분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너무 많이 흥분을 했죠? 아니 제가 어제 안 그래도 이제 잠깐만 그 여담을 하자면 제가 어제 안 그래도 다른 이제 자리를 갔다가 아 진짜 이 나라는 언론도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고 정말 검찰도 문제고 경찰도 문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 조간을 막 보다 보니까요 다 그 내용입니다. 다 그 내용. 수사기관이 피의사실 흘려대고 그 피의사실 흘려댄 거 언론이 신나게 받아쓰고 예? 그 언론을 망하게 만든 사람들 누가 앉혔냐? 다 대통령이 그런 사람들 앉혀놓고 책임도 안 지고 이래서 나라가 망가지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만 하시죠. 죄송합니다. 어디 저기 서울의 소리 쇼츠 쓰시는 분들은 오늘자는 갖다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서요. 이성을 상실한 박영식의 모습이 온라인에 떠돌아다니는 걸 원치 않습니다. 자, 이 정도로만 하고.